조금 늘었어요. 3cm 늘었어요. 그죠? 네. 제가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살이 사욕을 많이 채우거든요. 그래서 일어나서 네. 우리 어깨 넓이를 좀 한번 재볼게요. 어깨 넓이 최근에 쟀는데. 아, 그래요? 네. 아니. 아, 비교해서? 네. 어? 아, 비교해서? 네. 어, 너무 좋다, 오빠. 유지태 씨 복 받으실 거예요. 복 많이 받아요. 유지태 씨는 목소리가 또 부드럽잖아요. 네. 예. 그렇죠. 예, 네. 또 한석규 씨 살짝 끄집어 와보고 싶네요. 네, 그럴까요? 좀 이렇게 휴식 기간 좀. 아니, 이제 바로 영화 꾼이라는 영화가 들어갈 것 같아요. 우리 현빈 씨랑 또. 맞아요. 아유, 알고 계셨네요. 이렇게. 그럼요. 네. 유지태 씨 만나는데. 네.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사기 충전 막 하고 있어요. 막 술 막 먹이고 있고. 그렇죠. 예. 유지태 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질문으로 한번 요약을 해와봤습니다. 난 이런 남편이다. 네. 나는 친구 같은 남편이다. 2011년 배우 김효진 씨와 100년 가약을 맺은 유지태 씨. 너무 사랑스러운 워너비 부부죠? 저는 친구 같은 남편 관계, 부부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요? 뭔가 이렇게 구속하고 뭐 희생하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제가 그 청첩장도 기억에 남아요. 네. 지금도 혹시 며칠 되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? 네, 핸드폰에 적어놨는데. 아, 디데이 네. 해놓는 거 그거. 네. 어머, 그거 어플 까셨구나. 네, 어플 깔아놨어요. 기념할 만한 그런 숫자들이 있잖아요. 예를 그렇죠. 들면 100일, 뭐 1000일, 뭐 이벤트를 하려고 하죠. 그게 재밌으니까 좀 색다르게 하려고 작더라도. 정말. 네. 친구 같은 남편이자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게 유지태 씨의 꿈이라고 하는데요. 많이 놀아주시려고 하는 편이죠. 예. 네, 촬영하다가도 우리 집 가는 길이면 잠깐 들려서 얼굴 보고 가고 시간 좀 남으면 키즈 카페나 이런 데 좀 같이 가게 하고. 정말요? 네. 통째로 빌리지 않으면 다른 분들. 저는 좀 개의치 않아하는 편이에요. 네. 사람들 눈 같은 걸 신경 안 써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아이가 조금 익숙치 않아 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? 좀 사람들이 왜 부산스럽지? 뭐 이 정도지. 네. 아직은 그런 걸 인식할 나이는 아니니까. 가족이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뭔가 책임감 느끼고 부담감 느끼면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같이 친구처럼 살면 지킬 거 지키고 친구처럼